저기 16층에 환타를 홀로 두고, 저는 지금 집 앞에 에코파크에 가는 길이에요. 누굴 좀 만나러 가는데, 오늘이 한국은 선거일이고, 4월 10일. 우즈베키스탄은 라마단. 라마단이 끝나는 하이드. 명절이에요, 명절. 그래서 어제 타시켄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갔고, 타시켄트는 조금 우리나라 설날 비슷한 분위기라서 강아지다. 설날 비슷한 분위기라서 조금 한적해요. 다들 오늘부터 4일간 연휴니까 3일 쉬고 토요일 일하고 또 일요일 쉬고. 근데 저희는 그냥 4일 다 쉬고 일요일 날부터 다음 주를 시작하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다음 주는 주 6일 근무하는 날이라서 좀 빡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할까요? 지금 에코파크까지 걸어가는 길에 잠깐 수다를 좀 떨어보려고. 우즈베키스탄에 한국 분들이 연락을 많이 오시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보세요. 일 때문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여행 오시는 분도 계시고, 요즘은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 채널 봤다고 길에서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있고. 투자를 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전반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오신 분들은 되게 좋아들 하세요. 나무도 많고 뭔가 조금 여유 있어 보이는, 조금 여유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없는 게 많으니까 우즈베키스탄은 되게 많은 뭐 포텐셜, 가능성,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2019년도 뭐좀 이렇게 뭐 발전을 위한 뭐 준비를, 도약을 위한 준비를 좀 하다가 코로나 오면서 거의 한 3년 아무것도 못하고, 작년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처음으로 조금 움직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이제 올해부터는 뉴 타시켄트부터 해서 도심 재개발 등등 뭐 여러 가지 산업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한뭐 10년 전이랑 비교하면은 뭐 엄청 많이 변했죠.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창업하는 경우도 많고. 저희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젊은 엔지니어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경험 있는 엔지니어들을. 요즘은 한뭐 5년, 경력 한 5년이나 10년까지 되는 친구들은 잘 없는데, 그런 친구들도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아예 없었으니까, 지금은 각 분야별로 각 분야의 좀 전문적인 인력들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더 많아졌고, 외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금 기존에 우즈베키스탄에 들어와서 한두 개큰 개발 프로젝트를 했던 회사들이, 외국 회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여태까지 개발했던 것들은 그냥 그 시작에 불과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저기 2층에 브래들리, 좀 비싸긴 한데 괜찮아요, 저기도. 지난주에 여기 한번 걸어가면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코스타 커피, 저기 아직 안 들어가 봤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가 보고 싶고. 네이처 리퍼블릭. 아, 여기 2층 있나 보다. 일로 와야 되겠다. 아, I saw on the map. 잔지바르. Where I lived there for 3 years, like 26 years ago.